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보검 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불교를 공부하는데 왜 영어와 한문이냐? 원래 불교가 생기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설법하시면서는 이제 빨려로 하셨죠. 빨려. 빨리요. 예, 문자가 없는 그냥 말만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어로 주로 설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스크리트라는 게 나왔죠.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한문으로 한역을 했죠. 한역. 중국에서. 한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티베트.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티베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4대 경전어입니다. 4대 경전어라고 해요. 4대 경전어.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면은 이 4대 경전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어는 남방의 상자부의 경전어로 계속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대승불교 내지는 뭐 바지라야나, 그런데 이제 거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들이 한역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인도에서 후기 대승불교 이 경전들은 이제 티베트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대장경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교 전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4대 경전어에 이제 능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일본어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근대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전들을 다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를 통해서 4대 경전어를 직접 몰라도 이러를 통해서 이제 접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몽골어 대장경, 뭐 만주 대장경 등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러한 경전들이 이제 영어로 남방 빨리 대장경은 띠피타카라고 그러죠. 띠피타카는 거의가 뭐 영어로 다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뭐 금강경이라든지 일부 경전도 이제 영역이 되어 있고, 또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전이 없어진 게 많죠. 그것이 한역이 다 살아 있고, 또 티베트 경전에 다 살아 있고, 이러한 경전들을 지금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역을. 그래서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현대 이 입장에서 우리가 불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한문, 특히 우리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한문을 몰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불교의 모든 그 경전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지금 한문에서 다 이제 거의 비롯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교를 접하는데 영어와 한문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마련하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생겼지만
현재 인도는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약 한 800년 동안 그 잠을 잤습니다. 12세기 때부터 불교가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이슬람의 침입, 또 내부적으로는 뭐 불교 자체의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한 800년간, 한 100년 전까지, 100한 몇십 년 전까지 이제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서구, 특히 뭐 영국이랄지, 이런 관료랄지, 식민지, 인도 식민지 그 관료랄지 뭐 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도 이제 불교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역수입돼서 지금 이제 불교가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전해진 스리랑카 불교는 뭐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스리랑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졌죠. 지금의 상자부는 뭐 11세기, 12세기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실론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그대로 전해져서 지금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가 상자부의 테라와다라고 우리 테라와다의 이제 일색이 됐죠. 와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대승이랄지 마헤나랄지 바지라헤나랄지 뭐 브라만교라든지 이런 종교가 이제 파가 들어왔지만은 12세기 이후에 상자부 테라와다로 이제 통일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동남아시아는 테라와다 불교로 지금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서 본 것처럼 티베트 또 몽골, 여기는 이제 와즈라야나라고 그러니, 와즈라야나 금강승이라고 그러지, 금강승 불교라고 그러지, 밀교 금강승, 이거는 이제 상자고, 상자란 건 이제 장로부라는 얘기고, 장로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그 엘로우가 이제 동아시아 불교, 뭐 중국이랄지, 한국, 일본, 뭐 베트남, 뭐 이런 대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흑해, 카스피에 그쪽에 가면은 깔믹이라고 해요, 깔믹. 이것도 이제 그 밀교 계통의 일본 몽고족들이 이제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부디즘. 그러면 우리가 불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불교라고 그러면은 불교. 불교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불교 하면은 부디즘, 부디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 부디즘은 종교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있고 부디즘, 종교로서의 불교. 그래서 지금 종교로서의 불교를 먼저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디즘, 부디즘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붓다, 부처님이 붓다지요, 깨달은 자. 거기에 이즘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교 종교의 also known as 부디즘이라는 것은 또한 붓다 담마라고 한다. 붓다 담마. 붓다 담마란 게 뭡니까? 붓다는 부처님이지요. 다르마는 뭡니까? 다르마. 다르마란 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에? 법. 법을 얘기하는 법. 법이란 건 이제 진리죠.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담마 비나야. 담마 비나야라는 것은 법과 율을 말해요. 율. 다르마는 이제 빨려는 담마, 그냥 담마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다르마,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담마 비나야는 담마 법과 위나야 비나야라고도 하고 위나야 여기는 이제 유리죠 유리 계율 합쳐서 이제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담마 비나야라는 거는 doctrines, doctrine라는 건 교리를 얘기해 교리 어떤 한 종교의 교리를 doctrine라고 그러고 이제 discipline라는 거는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되겠죠. 이전 인디안 릴리전.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인도 종교다. 인도 종교면서 philosophical tradition. 철학 전통이다. 철학. philosophical tradition. 철학 전통이다. 종교와 철학은 좀 다르죠. 아, 종교라는 것은 신앙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믿음, 예, 또는 어떤 그 수행,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필로소피칼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이 사색을 위주로 한다, 사색.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철학이면서 based on series of original teachings. Attributed to Gautama Buddha. 부처님이 고타마 부다죠. 고타마 부다. 고타마 부다. 그러니까 고타마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의 기인하는 그 기본 가르침의 그 기반을 둔다. 이런 얘기고. 오렌지드인은 ancient India as a movement and processing. Shramana between the 6th and 4th centuries BCE.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슈라마나. 이건 이제 빨리어로는 사마나라고 하는데 슈라마나라는 거는 사문이란 얘기예요. 사문. 우리가 사문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사문.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사문. 사문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기원 전에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때 이게 그 이런 운동이 사문 운동이 있었다. 이 사문이라는 거는 슈라마라는 거는 다 버리고 출가하는 사람들 출가. 출가해 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유행하면서 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우리 스님도 원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So it gradually spread throughout much of Asia via the Silk Road. 그러니까 이걸 이제 Silk Road를 거쳐가지고 아시아까지 퍼졌다. 이 전통이 현재 it is the world's fourth largest religion. 지금 네 번째 세계 네 번째 종교이고 약 한 5억 2천만 정도 된다는 얘기고 뭐 더 될 수도 있고 7% of the global population.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뭐 7% 정도, 10%가 좀 안 되죠. Buddhism incompensable variety of tradition, beliefs and spiritual practice.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게 있죠. 쭉 내려온 전통.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어떤 그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철학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다단마라는 건 뭐냐 부다단마 아까 대충 얘기했죠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갖다 부다단마라고 그래 부다단마 이런 그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달마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기 불교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용어가 인도에서 여기 지금 나 한번 이제 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이나 그 시크교동 인도 종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핵심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꼭 이 다르마란 말을 쓰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뜻은 정의, 공도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푸르샤타 이제 네 기둥. 근데 이제 첫째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푸르샤타라고 해요. 푸르샤타.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삶과 우주를 이제 가능해 하는 질서인 르타의 법안도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교는 인부디즘 다르마 means 불교에서 말하는 또 이 법 다르마는 어떤 그 우주의 법과 질서를 의미해요.
개념이 좀 다르죠. 힌두교는 상당히 그 세속적이고 어떤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은 불교는 코스믹, 예, 코스믹이라는 게 이제 우주, 코스믹로 우주 어떤 법칙, 법과 질서를 의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천문학하고 불교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옛날에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에는 이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세계가 있다.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붓다는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에서 단마라는 것은 정화와 도덕적 변화에 관한 이제 티르탕카라는 게 티르탕카 자기들의 어떤 그 계보지요 계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동시대 마하비라라고 해요. 마하비라도 그렇게 보면 비슷하게 이제 불상이나 뭐 마하비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의 어떤 그 조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이제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시크즘이에요. 시크교 이렇게 보면 뭘 쓰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에서도 달마를 얘기하고 있다. 달마. 그러니까 다르르마라는 것은 불교에서만 꼭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에서 다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 다르마에 대해서 이제 한역을 할 때의 그걸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 한문으로, 지금 이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예, 달마. 이 법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그 다음에 달마 비나야. 아까 얘기했죠? 다르마라는 것은 뭐 경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될 수 있고 진리이고 위나야는 계율, 율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달마와 이제 비나야죠. 경률이라고 그러죠. 경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율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또 연구하는 것을 이제 논이라고 그래요. 논. 그래서 오늘 1강. 그 다음에 이제 비나야도 중국에서는 이제 빈이라고 그래요. 빈이. 빈이. 한역에서는 그러니까 비나야라도 하고 빈이라고도 하고 빈이야라고도 하고 이러한 그 한역된 수로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무슨 뭐 문헌을 읽을 때 아, 이 얘기구나. 그냥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비나야라는 거는. 그게 이제 계율을 얘기한다.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